안녕하세요. 복싱독학의 신반장입니다. 저번에는 연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퍼를 이제 다 끝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어퍼들 모두 다 어디를 때렸어요? 배를 때렸어요. 오늘은 얼굴을 때려주는 어퍼컷. 그래서 그 콤비네이션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복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하실 때 우리가 전에 했던 1, 2, 3 어퍼 생이라고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1번 1 어퍼 훅, 2번 1 양 어퍼, 3번 1, 2, 3 어퍼 생이 양 훅, 요 세 개를 하나씩 전부 다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순서대로 번갈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싱 연습 듣고 1 어퍼 훅부터 가는 겁니다. 잽 뺑 잽 쉬 잽 잽 1 어퍼 훅 하나. 그 다음 이제 원 양어퍼 가는 거예요. 잽백 잽백 쉬! 잽! 잽! 원 양어퍼 이제 3번 원 투 쓰리 어퍼 세 개 양어 이거는 조금 빠르게 잽! 잽! 원 투 쓰리 어퍼 세 번 양 훅! 넥스 다시 한 번 더 잽백 잽백 원 어퍼 후 쉬! 잽! 잽! 원 배 훅! 가지고 두 번째 원 양어퍼 잽백 잽백 쉬! 잽! 잽! 원, 양, 어퍼! 세 번째 원, 투, 쓰리 어퍼 세 개 양 쉬! 잽! 잽! 원, 투, 쓰리 어퍼 세 번 양 훅! 백스! 요렇게 해서 세 번씩 뭐 두 번을 하시던 세 번씩 세 번을 하시던 반복을 하면서 팔다리 한 번씩 털어주고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라운드 끝! 그럼 이제 2라운드. 2라운드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얼굴 어퍼. 얼굴 어퍼를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동작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른손 어퍼컷 연습을 할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 어퍼를 처음 배울 때 자세보다는 직접 치는 연습을 좀 더 설명을 드렸었어요. 어퍼가 항상 배를 때렸잖아요. 그거를 우리 처음에 연습했을 때 그냥 편하게 서서 상체 안 움직이고 양손 턱에 붙이고 팔만 뒤로 빼서 넣고 요거를 한 동작으로 연습을 했었죠. 얼굴 어퍼도 이런 식으로 연습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배를 칠 때 어퍼랑 차이점만 이제 구분하시면은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배를 때릴 때 뒤로 손을 빼잖아요. 손이 옆구리 옆에 있어요. 거기서 앞으로 그대로 찌른다고 했습니다. 손이 앞으로 찔러주면서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옆구리 옆에 주먹 하나 간격을 남긴 거예요. 요 간격에서 쳐줘야 힘이 들어가요.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가면 힘이 실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실전에서는 엎어칠 때 살짝 상체를 부어서 안으로 쑤실 수도 있어요. 뭐 이제 변칙적인 동작들인데 우리는 이제 자세를 연습해야 되니까. 그래서 엎어를 안쪽으로 이렇게 팔꿈치를 넣어서 치는 거는 웬만하면 지양하시고 옆구리 옆에 간격을 지켜서 뻗어주면 힘이 더 잘 실린단 말이죠. 여기서 얼굴 엎어는 손을 뒤로 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손을 아래로 살짝만 가볍게 내려주는 거예요. 뒤로 뺄 필요는 없어요. 아래로 살짝 내려서 위로 올려서 세워서 쳐줄 거예요. 원래는 옆구리, 손이 옆구리까지 됐잖아요. 요거를 반 정도만 빼주면 되겠죠. 반 정도만 빼서 올려주는 거예요. 반 정도만 빼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이 되는 건데, 하나, 둘로 그냥 나누지 말고 내려서 올리는 겁니다. 내려서 올릴 때, 마찬가지 몸통 쓰지 않아요. 팔만 쓰는 겁니다. 팔만. 특히나 이제 어퍼를 올려치다 보니까 내려서 올릴 때 상체가 서야죠. 몸을 쓰게 됩니다. 몸을 쓰면 안 되고 몸 가만히 뭉클이고 팔만 내려서 다리 올려주는 뭉클이는 자세는 계속 동일해요. 살짝 내려서 올려서 힘을 칠 수 있을 정도만 내려서 올려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가 됩니다. 하나. 왼손도 똑같아요. 내려서 올리는 겁니다. 배 엎어 쉴 때는 안으로 팔꿈치가 들어가면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옆구리 옆에서 찔러주는데 얼굴 엎어는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세워서 치기 때문에 이때 숙여서 팔만 세워서 턱에서 내려서 올리는 거예요. 하나 하나. 그럼 양쪽 다 한 번씩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은 뭐 가깝게 치던 멀리 치던 이거는 아직은 상관없어요. 일단 내려서 올려친다는 느낌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숙여서 팔만 세워서 숙여서 팔만 사용했어. 그러면 오늘 할 거는 잽백 잽백 원 얼굴 어퍼 훅 투입니다. 원 얼굴 어퍼 훅 투. 다 얼굴을 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잽백잽백 원 얼굴업 할 때 지금 이 역할을 그대로 넣는 겁니다. 잽백잽백 원에서 한번 스톱을 해볼게요. 잽백잽백 시잽잽 원에서 멈췄어요. 우리가 툴을 칠 때 허리 돌아가는 거랑 훅 칠 때 허리 돌아가는 거랑 어퍼 칠 때 허리 돌아가는 게 다 똑같았어요. 11시간 들으면서. 근데 어퍼 칠 때는 배를 치니까 살짝 앉아줬죠. 근데 얼굴 업어는 굳이 앉을 필요가 없죠. 툴을 칠 때랑 똑같이 허리 돌려주면서 11시간 들으면서 내려서 올려치는 거를 돌려서 같이 올려주는 겁니다. 몸이 11시간 다시 돌려주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훅 후가죠. 백스. 여기서가 이제 거리가 중요합니다. 잽백잽백 원을 맞춰줬어. 얼굴 업어는 살짝 앞쪽으로 좀 더 머리를 가주면 좋겠죠. 잽을 치고 거리만큼 앞쪽으로 머리를. 그 다음에 훅, 훅까지. 백스, 잽, 잽, 원, 업어, 훅, 투, 백스. 요걸 이어서 잽백잽백, 원, 업어, 훅, 투가 됩니다. 오늘 하는 거 너무 쉽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어퍼를 올려치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다시 정면에서 잽백잽백 시작! 잽잽 원에서 내려서 올리는 거를 몸통을 돌리면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면 안 돼요. 똑같이 몸 11시 방향 툴을 칠 때랑 똑같이 몸통 돌리면서 올려주는 겁니다. 일어나면서 훅! 투! 가주는 거예요. 잽백잽백 원 어퍼 훅! 투! 백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동작을 다섯 번 하고 팔다리 한번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2, 3라운드를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또 샌드백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 섀도우 복싱 꼭 하셨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잽거리, 투거리, 제노스 이제 잽백잽백, 원, 얼굴 업어, 훅, 투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잽백잽백 시작! 잽잽 원에서 멈췄어요. 여기서 이 샌드백의 어깨쉐 얼굴 어퍼를 어떻게 때리냐, 여기서는 얼굴 어퍼를 허공에다가 때릴 겁니다. 때려줄 수는 있는데 손목이 좀 꺾여주고 잘 타점이 안 실리거든요. 그래서 처음 얼굴 어퍼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거 맞추는 게 오히려 연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어퍼를 이렇게 짧게 올리지 마시고 잽거리에다가 어퍼를 약간 허공에다가 알락말락하게 그 정도 거리로 연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잽백잽백 원에서 얼굴 업어 허공에 치면 돼요. 훅! 훅까지 잽잽원 얼굴 훅투 하나 잽잽원 업어 훅투둘잽잽원 업어 훅투셋잽잽 업어 훅투넷잽잽원 업어 훅투 다섯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무릎 대시 50번 꼭 하시고요. 자,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3세트가 아니라 3라운드를 친다고 했는데 3세트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3세트 연습을 한 다음에 3라운드를 추가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보여드린 샌드백은 제일 일반적인 샌드백이잖아요. 이렇게 원형백도 있어요. 원형백에서는 우리가 얼굴 어퍼치기가 너무 좋죠. 근데 베어 퍼치기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 어퍼치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연습하는 것도 좋아요. 잽백 잽백 원 얼굴 업고 올려치는 훅훅백잽잽원 얼굴 훅훅 하나 잽원 얼굴 훅훅둘잽원 얼굴 훅훅넷잽 이렇게 다섯 번 이렇게 버섯으로 된 샌드백도 있습니다. 잽백 잽백 원 여기 사이 얼굴 업고 얼굴 업고를 넣어주는 거예요. 잽 원 얼굴 훅, 투, 하나, 잽, 원 얼굴 훅, 투, 둘. 이게 일반 샌드백 치다가 또 원형백 치다가 버섯백 치다가 이러면은 스트레이트 거리랑 훅거리가 조금 안 맞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무조건 스트레이트를 맞출 수 있는 거리에서 훅이 조금 짧더라도 여기서 맞는 거리에서 끊어주면 돼요. 그건 이제 내 감각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반복을 하고 여러 샌드백을 쳐보는 게 좋겠죠. 원, 훅, 투. 타점에서 끊어줄 수 있어요. 투도 마찬가지. 허리를 다 안 돌리더라도 이 객체, 내가 때리고자 하는 이 객체에 맞춰서 때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내 실력인 겁니다.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팔을 좀 들필 수도 있겠죠. 멀면 먼 대로 팔을 툭툭 필 수도 있는 거예요. 원, 투, 넷, 원, 투, 다섯 번 하고 무릎 대 쉬우시고
이렇게 해서 3세트 쳤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웬만한 건 다 했잖아요. 어퍼도 배도 때릴 수 있고 훅도 때릴 수 있고, 그래서 항상 때리고 빠지고 때리고 빠지고 때리고 빠지고 이런 조건들을 이제 지켜주면서 여러분들은 3라운드 동안 이제 자유롭게 계속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 몸 풀고 줄넘기 3라운드 하고, 복싱 거울 앞에서 3라운드 했죠? 1라운드 복습, 2라운드 진도, 3라운드 진도 나는 것도 복습, 섀도우 복싱도 1라운드 했겠다. 샌드백 3세트 쳤어요. 무릎 대시 50개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샌드백 또 3라운드를 놀면서 치는 겁니다. 움직이면서 사이드 스텝도 해보고 쳐보고 아래쪽도 쳐보고 왼쪽도 쳐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동량이 엄청 늘어났겠죠. 하루하루 단계별로 추가되면서 배워나가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서는 이제 어퍼 파트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이제 왼손 얼굴 어퍼입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